꽃비는 봄을 맞이해 벚꽃놀이에 가는데 내 몸에 가까운 물 소맥 조진다! 야! 아유 힘들다. 아유 김상수 씨도 아유 여자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유 근데 아까 뛰어가시더니 언제 자전거를 다 준비했습니까? 자전거 굿 퀘스천. 자전거가 말입니다. 오는 길에 자전거를 탄 ET라는 청년을 내가 만났다 아닙니까? ET요? 그래요 ET요. 근데 그 청년이 손가락을 초면에 이렇게 하더니 고향으로 돌아갈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손하게 알아서 가고 싶지만 여권이 없어서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데 방송이 이쪽 손가락도 아이고, 있는데 손가락 지금 가지고 내가 딱으로 행성까지 보내버렸지 그냥. 잘 도착했니? 그런데 마마 꽃놀이 오는데 무슨 짐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 이게 다 뭐... 브라보. 그래도 야외 나오는데 이 정도는 또 잡숴줘야지 내 간이 또 이 양반이 알코올 짐 좀 세셨구나 이렇게 느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유 마마 근데 이게 이걸 다 어쩌시려고 그랬습니까? 오픈 플리즈. 아이 상관 기대지 말 진짜. 술 먹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재미난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참, 게임 야외 나왔다고 자꾸 게임이나 하자고 놀자고 그러는 자의정 역시 에리뚜. 아니 마마 그 진실 게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지요? 아이 그거 재밌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나다 싶으면 손을 반짝 드시면 되시옵니다. 알겠지요? 자 시작합니다. 진실 게임 진실 게임 마마 자 하시면서 그래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못생겼다. 하나, 둘, 셋. 마마. 뭐? 진실 게임 아닙니까? 나 못생긴 거 아니야. 예쁘지 않은 거야. 어? 지금 말이야. 다시. 알겠어. 다시. 질문 바꾸겠습니다. 그럼 자, 다시. 나는. 못생겼을지도 모른다. 하지 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십시오. 독하게 갑니다. 독하게. 나는 조선왕조 부록을 6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 하나, 둘, 셋. 뭐야? 아, 난 아니야. 아니. 오빠 아니야? 아, 나 아니야. 나 많이 알아봐. 형이구만. 오빠래. 사진 찍었잖아. 너 봤잖아. 같이 사진 찍는 거. 아 그럼 없네. 아 6개월이나 했는데 어떻게 못 알아봐. 6개월이나 그래. 했는데요. 아니 조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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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좀 풉시다. 아이 마음아. 저는 헌해간이 있지 않습니까? 에? 외롭다니요. 뭐? 헌해간이. 헌해간. 헌해간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나 더러운 놈 아니야. 어머만. 아. 김상구. 잠시 볼일 보는 시간에도 김상구인 그리웠어. 헌해간.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워워 불타는 나의 손등 피할 수 없어 그대여 이리 오 갖다 대요. 마무리의 중심 언니 펄 아유 마음아. 주상의 생일을 앞두고
밤하늘에 소원을 비는데. 별님, 별 근처에 계신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대답해 보세요. 네,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입니다. 제가 얼굴은 많이 부었지만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촛불이들 다 살아있고요. 이소연, 당신은 아니야. 그 9시 뉴스에만 나오면 되지 개콘까지 나오려고 그래. 욕심쟁이구만. 달에 계신 우리 토끼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니까 제가 주상 승은 입을 수 있게 제 얼굴을 그저 김태희처럼 갸름하게. 뭐요? 아, 김태희래, 김태희. 뭐? 아줌마! 예! 네. 여기서도 아줌마 입문밖에 안 보여! 와, 자, 와. 양반이야. 일어나 일어나. 잇몸밖에 안 봐. 내 잇몸이 무슨 만리장성입니까? 다리도 보이게. 이거 빡 빡. 야, 탈 쓰고 맞으니까 아프지도 않지. 탈 벗고 맞자고. 선배 안녕하십니까. 들어가세요. 어떻게 선배님. 나 전쟁이다. 폭탄이 터졌다고. 전쟁 아니야. 내가 그랬어. 내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이 폭탄이 또. 근데 이것들은 어디 갔어? 쌍으로다가. 아, 폭탄이다! 폭탄이야! 폭탄아! 폭탄이야! 저장이 아직 다 죽었어. 폭탄이야! 어떻게 폭탄이야? 너네가 주상 선물 사라고 준 돈으로 물레방아깐을 샀어? 아니, 아니요. 무슨 의도야? 어떤 의도야? 무슨 의도야? 아마 노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김상국은 제가 이럴 줄 알고 주상전화와 마마의 커플티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망측하게 커플티는 선물로 주인배우는 좌회정 역시 에르뚜. 아, 디자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상전화와 아주 다정하게 합성을 해왔습니다. 아이고 마마, 이거 합성이 아니라 그냥 찍은 것처럼 아주 감쪽같아. 너무 이쁘네요. 합성을 다 할 줄 아시고. 이거. 주상이 도끼를 들었어? 정말 이렇게 안 묻고 도끼를 지금 저는 웃겨보려고 꼬샵 찌를 줄 아시네요. 웃자고 도끼를 들어? 그 다음 스토리는 뭐야 그럼? 내가 달리지? 웃자고 도끼를 들어? 웃자고? 잘못 하시는 건 어떻게 말해요? 재밌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 주상전화기 커플티 이런 게 말고 우리가 그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마마? 아, 서프라이즈 그거 참. 그러니까 이게 주상전화 연애 때 우리가 깜짝 공연을 하는 것이옵니다, 마마. 아, 공연이요? 나는 영 재주가 없어서. 아이고, 저리만 따라오십시오, 마마. 아이고, 미안하나. 자, 준비합시다. 신이라 우리는 삼총산이라 주상전화를 생일축에 드리니라 이번에 왕빈이니라. Yo, I say 싸, you say 따구 싸. 따구 싸, 따구. I say 싸다, you say 구 싸다, 구 싸다, 구. 옆 사람 때려. 훔치기 훔치기 쩍쩍쩍. 훔치기 훔치기 쩍쩍쩍.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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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자, 예. 맞은 사람 스크래. 아니야, 이건 아니고 맞은 사람 스크래. 주상전화 납시 요요요요 우후 원 아니 원빈은 어디 간 게요? 아, 마마는 잠깐 어디 나가셨는데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부르지 마. 원빈이 없는 게 내 생일 선물이야. 술먹구리 딱 죽고 춤춰. 렛츠 파이탈. 서프라이즈. 원빈, 지금 남해에는 외적들이 쳐들고 있어. 아, 갑자기 외적이 왜? 이 상황에 내 생일이 무슨 소용이야? 응? 아, 그래도 전하 생신이신데. 원빈, 조선을 위해 꼭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든 하겠습니다. 적군의 사기를 꺾는 일이요. 원빈, 거북선의 머리가 되어주시오. 거기 누가 다 나왔습니다. 해주는 거야. 예스, 이겼다. 조선의 핵폭탄 오니언 포크. 아유, 마마. 상반기 호공평가로
어수선하기만 한데. 땡! 아야야! 땡! 와야야! 아니 마만 지금 이게 지금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후궁 평가 때문에 지금 마만 자수도 놓으셔야 되고 지금 요리 연습도 하셔야 되고 아주 바쁘지 않습니까? 왜 웃습니까? 저쪽으로 한번 봐. 어? 네, 그럴 줄 알고 자수 놓는 걸 다 김상공한테 미리 부탁해 놨지요. 아이고, 저리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할 줄이야. 네, 정녕 몰랐습니다. 아, 기특한데 이거라도 좀. 수험생을 둔 부모 마음이랄까. 야, 정말 우리 김상공, 응? 뭐야? 아야! 정신을 놨어 지금? 응? 어? 내가 이만 너 헝겊대기 채워놓을 했지니 배때기 채우랬니? 배때기 채워놨어?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렇게 미쳐가지고 저... 더울 땐 역시 냉면. 야, 맛있네. 맛있네요 이거 맛있네요. 여러분 하나 드립니다. 아마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사랑으로 제가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드립니다. 드립니다. 사람만 하나 드립니다. 사람만 하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려드립니다. 무조건 날려드립니다. 프리따봅니다. 개명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날려줄게. 아직 아니야. 천대도 좋아, 만대도 좋아. 엄마, 제가 저 예로부터 그 내명부에 따르면 말입니다. 이 후궁이 가져야 할 덕목은 지덕체만으로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얼굴이라였사옵니다. 얼굴이요? 얼음땡이나 하자 그냥. 잘 들어보십시오. 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저 압구정 쪽에 아주 성형을 잘하는 의원이. 어! 성형!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였습니다. 자꾸 성형을 권유하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내는 김상공도 역시 에리뜨? 가달로를 보시면은 이 눈, 코, 입 따로 이 사람도 골라보십시오. 저 취향이 독특해. 눈은 저 김태희로 하고 김태희. 코는 저 한가인으로 합시다. 그리고 입술은 키스를 부르는 입술정. 터진 입이라고 말은 차라리 드래곤볼을 모으는 게 빠르겠구만. 원빈, 이번 후궁 평가에서 원빈이 가장 높은 점수로 1등을 하였어. 1등이요? 제가요? 온 백성들이 원빈을 그토록 좋아하는지 내 미처 몰랐습니다. 저를 왜 백성들이? 이거 보시오. 각 마을 입구마다 야 네가 이렇게 서있지. 야, 네 얼굴 때문에 조류독감, 옹나 잡기가 다 도망갔어. 고마워서 수반장들 허식었지. 아유, 준아. 조선의 부족, 언니 퍽.